일단 어제 또한 가지 약간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기사인데 이 부양책 가지고 언제까지 희망고문을 할지 약간 이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하락을 좁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추가 부양책의 내용이 나와줬고 또한 가지는 유가 급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어제하고 다른 모습은 어제는 나스닥 약했는데 오늘은 좀 아침에는 강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유가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인데 무려 3.19%가 올라가면서 유가 일단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반면에 우리 시장이 아니죠. 미국 예,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이거를 이제 연속 쉬어가는 모습. 근데 또 우리 시장은 또 강해서 너무 강합니다. 강해서 좀 무서워요, 저는. 지금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CNBC라든지 해외에 있는 그 사이트에 가시면 전세 가장 강한 시장이 한국 시장으로 한국이에요? 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1등입니다, 1등. 지금 뭐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증권 그 계좌를 미성년자 우리 아이들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밤 9시까지 퇴근을 못 하고 있는 지점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실 텐데 또 걱정도 좀 됩니다. 네, 예, 걱정이 그렇습니다. 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조금 약간 의아한 것은 원래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면 기술이 반대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어제 에너지하고 금융, 우리가 알고 있는 국영재,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고 또 반면에 기술주,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올라가면서 약간 코로나 피해주, 수혜주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상승폭이 크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그 화이자에 대해서 FDA 그 이제 백신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일단은 빨리 결정하게 되면은 당장 일단은 그 접종이 시작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가 미군 22만 명 일간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영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빨리 승인한 다음에 접종을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화이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부작용들은 있지만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작용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너무 급했기 때문에 맞아요. 알레르기 검사를 하지 맞습니다. 못했다라는 부분도 전해지고 있는데 계속 채워져야죠. 이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할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발표된 고용지표는 사실 안 좋았죠. 예, 저는 진짜 제가 80만 건을 볼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뭐 이게 단기적인 단기적인 것이다라고는 거겠지만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10만 건더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일단은 그 최근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85만 3천 건이 나왔고요. 전주보다 13만 7천 건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인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준다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0만 건대 이상을 당분간 유지할 걸로 보이니까 고용지표가 좀안 좋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월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은 누구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프랭크 로빈스키라는 분, 일단 이분이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부양책 합의가 지연되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불가피하겠죠. 그쵸.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경기 회복에 대비해서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 당연히 이제 내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 보니까 주식이 빠질 때좀 매수하라는 얘기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장이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취합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종목을 사실 거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은행주라든지 에너지 같은 어떤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얘기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보자면 에어비앤비. 와, 박수 안 네, 칠수 아, 없어요. 예, 바로 1,000억 달러 돌파하는 예, 아니, 이게 대단 예상으로 우리가 예. 김동근 팀장이랑 얘기했을 때그 모이는 게한 400억 달러 수준이었고 3배 정도를 본다는데 이거 거의 다 그러니까요. 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112%나 오르죠? 네,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 기존의 300억 달러 규모에서 420억 달러까지 가는 것도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차세대 1,000억 달러도 너무나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2021년에서야 과연 가능할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어제 뭐 1,100억 달러까지 이렇게 아니, 중간에 넘어갔던 기억도 있거든요. 시가가 지금 146달러에서 시작됐고요. 고가가 165달러 수준까지 네, 맞습니다.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999.95억 달러인데 뭐 1,000억 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2009년만 하더라도 이 지금 에어비앤비의 가치가 200억, 200만 달러 규모였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310억 달러로서 굉장히 이제 시가가 좋다 하다가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180억 달러까지 이렇게 하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 대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박을 펼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이 IPO를 참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에 상장하고 나서니까 사실 어제 시가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장중에 매도를 하셨어야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시가로 사셨으면 지금 종가가 144달러이기 때문에 손실이거든요. 예, 그렇죠. 손실이죠. 에어비앤비 같은 건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에어비앤비에 많은 사람이 몰렸냐라고 말씀 물어본다고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해외여행은 굉장히 줄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농촌 지역, 시골 지역의 그 집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면서 약간 이제 한가하게 가서 여행 가서 약간 별장같이 그런 분들이 많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에어비앤비가 애플의 시총을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의견까지 나왔었던 상당한 많은 분들이 관심주였는데 어쨌거나 어제의 IPO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자주 언급드렸던 스냅을 볼 텐데 스냅과 트위터가 어저께 또 동시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 9위와 10위가 같이 합쳐진 건데요. 그만큼 이제 얼마 안 되는 회사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접 트윗을 공유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려고 한다 보니까 가뜩이나 최근에 주가가 강했는데 또 한번 스냅도 8%, 트위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 스냅은 바로 역사상 최고치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스냅은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고요. 트위터는 저희가 약간은 좀 뭔가 감이 안 잡히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핫하지만 우리가 약간 모르는 회사인데 약간 지금 정치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SNS다 보니까 요 두 가지 합쳐지면 상당히 쓰러지 난다는 게 월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은 유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 트위터를 얼마 전에 사용을 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축하 그렇습니까? 인사를 트위터로 했어요.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는 트위터 전혀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유일하게 쓰시는 분은 제 주변에 있는 이하님 교수님 열심히 쓰고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꼰대분들이 쓰시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많이 써요. 기업인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를 대표적으로 기업인 중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핫하다가 엄청 이렇게 쓰지 않게 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세 번째로는 디즈니 볼 텐데 지금 보니까 투자 발표를 깜짝 발표했네요. 예, 이제 어제 수많은 영화를 이제 찍어서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상영할지 아니면 극장에 줄지를 고민했었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 쪽에 약간의 지금 내용이 나와주면서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가 8,630만 명.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고요. 거기에 훌루가 3,088만 명. 그다음에 ESPN이 1,000만 명이니까 합치면 벌써 1억 2천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다 보니까 사실 조금만 더 가면요. 넷플릭스를 능가할 수도 있는 수준까지 가기 때문에 의외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 수치는요. 디즈니 플러스 3년 뒤에 목표치였는데 정말 3년을 땡겨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디즈니가 그 무거운 주식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2%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의아하시죠?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놀이공원이 문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 플러스 하나로 주가 올라간 건데 제가 보기엔 좀 심하게 보이지만 어쨌거나 디즈니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게다가 내년에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소식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통신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곧 들어올 거로 좀 보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사실 발생을 해서 디즈니는 디즈니랜드가 문을 닫게 돼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지만 반대로 작년에 정말 디즈니 플러스 론칭 안 했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정말 아주 정말 안 좋은 한 해를 보냈을 텐데 다행히도 디즈니 플러스가 이렇게 선방을 하면서 실적을 이끌고 주가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정리해봤고요. 오늘 미주알 고주알 금요일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어제 기준으로 가장 또 좋았던 혹은 반대로 안 좋았던 종목들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섯 종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보시죠. 자, 베스트 종목으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C리미티드 그리고 엑소모빌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스플렁크, 줌비디오, 페이스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워스트 종목부터 볼 텐데 먼저 스플렁크부터 볼게요. 20% 넘게 주간 단위로 하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플렁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1년에 모바일 그리고 PC 그리고 이런 태블릿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보여주고 분석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도미노피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매출을 급격하게 상승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업계에서 이 분야에서 1위를 다투고 있는데 어제가 아니죠. 실적 발표가 이런 12월 2일 날 있었는데 정말 최악의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네요. 네, 주당 순이익도 예측은 뭐 0.89센트 정도 됐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매출도 예측을 6억 달러 이상을 바라봤는데 5억 달러 규모로 이렇게 굉장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하락하고 예측 대비해서 8.8%나 하락하는 그런 어닝 쇼크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지금 사기다. 이건 사기다라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법정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2분기에 이 약 404억 9천 달러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와서 3분기에는 뭐 6억 달러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매출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매출이 5억 5천만 달러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기타 많은 월가에서 지금 얘기하기를 분명히 3분기에 이런 큰 계약권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왜 이렇게 실적이 좋게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지금 회사에서의 이런 운영적인 부분에서나 전망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굉장히 불리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법정 공방을 이렇게 제시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라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거의 20% 이상 빠지는 그런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또 산 역사인이시잖아요. 네. 다른 기업들도 이런 역사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런 이제 이런 거예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미스가 나는 기업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주주분들이 이거 뭔가 너희가 부풀린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하는 기업이 큰 형님이 있고 작은 형님이 있는데 어떤 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큰 형님은 G입니다. G. 예. 제너럴 일렉트릭이 항상 지적을 하는 맞습니다. 부분이죠? 항상 실적을 너무 부풀려고 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매번 미스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싸리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주주분들의 희망을 없애면 좋은데 늘 하기 전에 잘 나올 것 같지만 막상 발표하면 안 좋은. 그래서 일단은 큰 형님이 일단 G가 있고요. 작은 형님은 크래프트 하인즈가 3년 전에 실적을 너무 과하게 발표한 게 아니냐면서 수많은 소송이 이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 이거는 사실은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래프트 하인즈가 3년이 걸렸거든요. 이 공방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스플렁크가 저희도 한번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도 이제 저희 미즈미 서비스 3번 정도 언급한 종목인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시간이 실적과 관계없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한 종목 분이라고 그러면 아주 긴 시간이 걸린다고 좀 이미 말씀하시고 감안하시고 쭉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워스 종목으로는 실적 관련해서 의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스플렁크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줌입니다. 줌 비디오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줌은 이번 주 어땠습니까? 네, 지금 두 개의 기관에서 이 목표 주가를 이렇게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JP모건 보시면 비중 확대에서 지금 중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간다는 거는 거의 그냥 매도라고 그렇죠. 보셔도 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가 재개가 되면 당연히 이런 줌 비디오 이런 비디오 화상 채팅보다는 직접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질 테니까 이런 줌 비디오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지금 경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경제가 재개가 되고 건설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되게 붐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연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CAD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할 거다라고 해서 알테어라든지 오토데스크 같은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선방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웰스파고에서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도 너무 좋았고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너무 좋지만 단기적으로 내년에 하락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는 페이스북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주간 단위로 3%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는데 지금 페이스북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반독자법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관련해서 이 부분을 네, 이렇게 나눠라, 분사를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인수할 때도 이런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허가해준 거잖아요. 네, 허가를 다 해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인수를 완료를 해서 이렇게 잘 키워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을 바꿔서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그쵸. 입장이고요. 사실 이 빅5 저희가 알고 있는 팡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반독점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위험적인 요소에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 역시나 이런 반독점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크게 뭐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짐먼스터라고 해서 저희가 테슬라에서 3년 목표주가 2,500달러를 네. 얘기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테슬라라고 해서 그런 단일 종목을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빅5 종목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의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항상 하는 그런 인물인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 이런 애플이나 테슬라보다는 생태계 자체가 조금은 더 이렇게 하향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자신들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소셜코머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만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이 주간 3%면은 네. 굳이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많은 분들이 반독점 때문인데 왜 이렇게 안 빠졌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이 정확한 소송의 그 관건 내용이 뭐냐면 네. 정부는 뭘 증명해야 되냐면 페이스북이 인스타하고 왓츠앱을 인수해서 그게 소비자한테 불이익이 간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불이익이 간 거? 예, 그게 반독점 소송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소비자분들은 그렇죠. 아니 무슨 불이익이 왔지? 딱히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 차원이 아니고 소비자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미 페이스북은 지금 호화 변호인단이 지금 다 질비합니다. 준비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를 정부에서 먼저 수치를 밝혀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인스타를 인수해서 소비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갔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스타를 얘네가 가져가고 인해서 그 소비자가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이게 인스타로 오면서 페이스북 가져가면서 인스타를 들어오기 어렵게 했다든지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잘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미국 내에서는 그거 정부가 절대 못 밝힐 것이다 하면서 약간의 뭐 그냥 약간의 이 정도 내용이 나와줄 뿐이지 크게 네. 영향이 없는 거라서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반독점법 관련해서는 빅5 종목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증거를 내세우고 증명을 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뭐지 싶은 그런 물음표가 던져지는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워스트 종목 세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종목 세 종목 중에 첫 번째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올라왔어요.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솔직히 저는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자체보다는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12월 29일 날 마이애미에서 뉴욕까지 가는 보잉 비행기. 737 맥스 기종을 다시 한번 운항을 재개하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일주일 동안 15%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물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을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표를 한번 준비한 게 있는데 미국 내에서 일주일치를 여행객을 제가 이제 잡아온 건데요. 주황색이 2019년도 팬데믹 전의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230여만 명이 일단은 비행기를 탔고요. 지금은 90여만 명이 탔으니까 아직까지 반도 회복 못했죠. 그게 바로 실적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들이 실제 절반 이상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절반 이상 회복 못했기 때문에 이 항공주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지만 이런 것도 실적에 반영되기 약간 시간이 더 걸릴 거니까 조금 더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고요. 이왕이면은 어떤 항공주 딱 찍기보다는 늘 얘기했지만 JET라고 하는 JETS라고 하는 항공주 ETF 투자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항공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C리미티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잘 모르시죠? 좀 생소해요. 근데 이게 싱가포르 회사인데 네. 이게 이제 뭐 게임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커머스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인터넷을 하는 기업인데 여러분들 이게 그 항상 보게 된 헤지펀드가 많이 매수한 거에
탑10에 꼭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은 이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최근에 완전한 디지털 은행 라이선스까지 승인이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면 가레나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이 있고요. 쇼피라고 하는 동남아의 아마존 같은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머니까지 있는데 이 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올해 주가가 400% 이상 올라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고 지금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게 S&P500에 편입돼 있다고 그러면 1등 상승률을 보인 기업인데 일단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펀드 매니저라든지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니까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엑소모빌.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뉴욕 증시 이야기할 때도 유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엑소모빌이 주간 단위로 7%대 올랐네요. 맞습니다. 엑소모빌 뭐 쉐브론 다 좋은데 네. 이유는 당연하죠. 지금 아시겠지만 뭐 오펙에서 지금 기름을 더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중요하지만 백신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기름 소비가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는 엑스모빌, 쉐브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에너지 업종 자체가 최근에 한 40%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목표 주가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에너지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배당 투자를 약간 염두에 두신 분이 투자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올해뿐만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팬데믹 때문에 기름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별로 승산이 없는데 배당 투자로 가게는 상당히 배당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니까 늘 얘기하지만 은행주 그다음에 에너지주는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 투자자분들은 금융주하고 에너지 종목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한 가지 네.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련한 강조를 또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과연 어떤 종목을 내가 좀 빠뜨리고 있는지는 한 번쯤 다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의 체크 포인트는 뭘 볼까요? 예, 오늘도 뭐 여러분들 계속 이제 지금 희망 공모를 하고 있는 추가 부양책이 될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들어요. 네. 9,800억 달러를 하고 있는데 원래 민주당은 2조 달러가 넘어가는 금액이었고 공화당은 6천억 달러 대였는데 적절한 선에서 끊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장에 남아있는 호재는 그거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했던 그 백신 자문위원회에서의 화이자에 대한 승인 여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모더나까지 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미국이 화이자에 대한 백신을 승인한다고 그러면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라가서 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밤 확인해본 미국 증시의 체크포인트 확인해봤고요. 미주미의 초이스, 미주미 초이스의 공식 론칭 소식을 예, 전해드려야죠. 이제는 이름이 네. 또 바뀌었습니다. 왜 제가 이름을 바뀌어요? 자꾸 바꿔갖고 왜 바꾸지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 US스탁에서 미주미, 미주미에서 미주미 초이스로 바꿨는데요. 미주미 초이스가 드디어 오늘부터 정식 런칭이 돼갖고요. 네.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서비스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미주미 초이스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먼저 이거 들어오실 때는 MTS를 먼저 까시고 늘 얘기하지만 프리미엄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를 신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딱 보시면 14일 동안은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 일주일이었는데 무려 2주 동안 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드시면 해지하면 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유지하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추천 포트폴리오가 나갑니다. 저희가 예전에 지금까지는 한 종목씩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딱 아예 세트로 아주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딱 보여드립니다. 그럼 보통 20개 종목을 보유하는 건데 이걸로 그냥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주린이 분들은 처음 시작 굉장히 좋다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승부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보유한 종목에 대한 종목 진단이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목이 딱 나오면 이 종목을 버려라, 팔아라. 좋다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 보면 한 번에 이게 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종목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내가 좋다고 그러면 이 종목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저와 이한윤 교수님의 동영상 매일 나오는 미국에 대한 시황 부분들, 다섯 번째는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미국 주식에 대한 Q&A 시간까지 다 영상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가입하신다고 그러면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좀 법적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이번 주말에 꼭 가입을 하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미주미와 데이터 히어로가 만난 미주미 초이스가 공식 론칭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S나 MTS를 통해서 프리미엄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